네, 이번 코너는요. MC들이 핏하고 여러분의 좋아요로 완성되는 코너죠. 보기만 해도 예뻐지는 랭킹 차트 사심 랭킹입니다. 아, 저 이제는 사심 랭킹 하기 전에 되게 긴장돼요. 그치. 몇 등 할지 걱정되기도 하고. 어, 저번주 1등 하셨잖아요. 너무 좋죠? 네. 아, 근데 이번 주 쇼핑템 만만치 않습니다. 힌트, 힌트. 아, 힌트. 요즘 너무 춥죠? 네. 그래서 이 아이템이 있으면 포근하고 세상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요. 삼요. 핫팩. 목도리. 땡땡땡! 뭐야, 이제 남은 게 있어? 우리 안 한 거? 이 아이템 우리 막내 무늬도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아, 맞습니다. 저도 소화가 가능한 네. 그런 아이템. 자신감 뿜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뭔가요? 이번 주 사심 랭킹 쇼핑템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에코퍼입니다. 네, 에코퍼입니다. 2018 FW 스텔라 맥카튼입니다. 에코퍼 트렌드의 선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전혀 에코퍼라고 생각조차 안 들게 되게 실루엣이 우아하고 무게감이 확 있네요.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라인. 되게 고급스러워요. 멋있다. 네, 2018 FW 굿즈입니다. 그린이나 레드 같이 강렬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에코퍼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 색감 저렇게 색감 강렬하게 넣는 거. 사실 오늘 투머치에서 누구 하나는 저러고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언니 담당 아니에요? 제 담당인데 제 담당했죠. 네. 네, 2018 FW 버버리입니다. 귀여워. 버버리 진짜. 역시 올해 퍼플이 대열에 동참을 했네요, 드디어. 아까 스텔라 맥카트니가 고급스럽게 그리고 구찌가 아방가르드하게 풀어냈다면 버버리는 좀 더 캐주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되게 영하네요, 느낌이 좀 에코퍼 아우터들이. 귀여워요. 맞아, 너무 귀엽다, 저것들. 오늘 우리가 직접 만나볼 에코퍼 아이템들도요, 런웨이 속 아이템 못지않게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컬러가 엄청 다양하네요. 이렇게 화려한 펄을 입어줘야 또 퍼 입은 느낌도 나고. 그치. 무늬 핑크 좋아하잖아요. 아, 무늬 핑크 좋아해요. 맞아. 이런 바로 입어볼까요, 언니? 이런 롱퍼. 아, 이거 세다. 설인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 아니에요. 아, 근데 확실히 핑크 펄라서 예쁘다. 예쁜데요? 좀 멋있어요. 이렇게 길이가 길어야 좀 우아한 느낌이 더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이게 에코퍼만의 장점 아닐까요? 그래요? 되게 색깔도 예쁘고 뒤에 그냥 핑크 뮬리 같기도 하고 핑크 뮬리? 사진 찍어요. 여기서 배경으로 찍으세요, 언니. 네. 내가 오늘 근데 색깔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쁠걸요? 이 핑크까지 하면 예쁠까? 오, 진짜 예쁘다. 와, 네. 대박. 언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많은데 내가 소화했다고? 네. 엄청난 아이구나. 언니가 입으니까 진짜. 아, 근데 확실히 따뜻하다. 딱 걸쳐주니까 지금 뭔가 포근해. 핑크 귀신. 어, 나 아까부터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머, 귀여워. 어머. 예쁘다. 색감이 너무 예뻐. 귀여워. 진짜 무늬는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구나. 핑크색 되게 잘 어울린다. 어, 그치? 네. 확실히 아까 입었던 퍼보다는 평소에 자주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걸 입으면. 이렇게 넥 부분에. 아니, 이게 계란이에요? 아니, 내가 이 아이템을 봤는데 무늬밖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갑자기요? 아니, 너 이거 핑크색 그거 벗어봐. 왜요? 어? 아니, 너무 핑크, 입어볼까요? 핑크야, 완전. 똑같아. 어? 이걸 아, 예쁘다. 기프닝을 했었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치? 아, 이걸 진짜 하고. 귀여워. 정말 잘 지금 어울려? 이 옷에 되게 잘 어울려. 아니, 근데 얘는 뭐예요? 너무 귀엽죠? 수박이야. 애완견 또 춥잖아요, 산책할 때. 아. 그래서 애완견을 위한.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네. 아, 우리 고양이들도 해주고 싶다. 안고 가봐. 가자. 아, 웃겨. 이렇게 뱅뱅이와 함께 패셔니스타가 같이 되는 거죠. 네. 소진 씨한테 네. 어울릴 만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귀여워. 아,
반응이 좋아. 예쁜데요? 언니! 예쁜데? 진짜요? 진짜? 언니. 어때? 우와! 아니 저런 트렌치에 저 퍼... 네. 뭐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귀에다가... 귀여워!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린다. 와. 언니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럽다. 아, 와, 미소를 짓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나 사실 놀리려고 했는데 귀여워.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 제가 고기보다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리는. 놀랐어. 왜 그래요? 나 하나만 더 해도 돼요? 하나만 더. 네. 제가 이 신발을 오리발 아닌 건가? 제가 사실 이거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신발이에요. 저는 다 소화할 수 있는 소진양께서 이 신발 한번 소화해 주시죠. 귀엽다. 우와. 아니 하필이면 흰 레깅스 같은 스타킹. 진짜. 이곳은 내가 봤을 때 그냥 오리발이야. 아 눈부셔. 올 겨울 트렌드 중 하나인 네온 컬러래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참. 이게 소개팅 할 때는 신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상상했어. 소개팅녀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이 신발을 신고. 아, 생각해봐. 계속 앉아있더라고. 부잣집 같아요.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귀여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캐주얼하고. 그치. 그래서 약간 파티 갈 때, 클럽 갈 때 괜찮지 않아? 맞아. 색깔도 예뻐. 진해도 예쁠 것 같아요. 어, 예쁘다. 안에 가죽이 있어서 또 예쁘다. 아, 진짜요? 귀엽다. 뭐지? 진짜 귀엽다. 혹시 뭐가 하나 쑥 들어왔는데? 아, 묶으니까 더 귀엽다. 우와! 저렇게가 될 수 있구나. 혼내주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귀엽네요. 저니까 이 정도 소화하지. 네. 안 될 것 같아요. 귀엽죠? 진짜 귀여워. 하트 패턴이야. 네. 아, 되게 따뜻하다. 꼭 카드 쳐야 되겠는데? 카드 이렇게? 아니 리얼 펀은 네.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는? 그쵸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하지. 네 근데 이렇게 에코펀은 귀여운 포인트도 들어가 있고 약간 영해 보이는 느낌인 맞아. 것 같아요. 와 그림 앞에는 너무 예쁜데? 앞에 색깔은 너무 예쁜데 와 색깔이 진짜 예쁘다. 우와 천사다. 어 무늬 이거 가위바위보 받아드니까 가위바위보해서 입어. 제가 입어볼게요. 그래 진짜요? 예쁜데? 독보적이다. 오, 진짜. 센 언니. 이 정도면 거의 힙합에서 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이 구역 짱 먹을 수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아, 옆에 트렌드 아, 있구나. 아. 어. 브라시 한번. 네, 브라시 한번 입어봐요. 지금 브라시 괜찮을 것 같아요. 브라시. 어때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 녹색이 엄청 예쁘다. 되게 감이 주먹밖에 되게 좋아. 락스타 같지 않아요? 아 그린 랍스타. 아 그린 랍스타. 아 그린 랍스타. 우리 뒷모습 랍스타 말고 랍스타야. 랍스타요? 아 랍스타 아니었어요? 블루 랍스타도 있고 그린 랍스타. 오 예쁘다. 오늘 왜 펀은 자꾸 소진이한테 가지? 느낌이 뭔가 잘 어울려 지금 니가 입고. 오늘 또 브라운 톤이라서. 예쁘다. 예뻐요? 어 언니 완전 잘 어울려. 완전 예뻐. 부잣집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색깔 했는데 우와. 봐주세요. 예쁘죠? 어 아, 예뻐요. 지금 투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좋다 좋다. 포인트로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 착. 어 예쁘다. 어. 귀엽다. 난 이 가방도 예쁜데. 그러니까 그 가방 너무 진짜 예뻐요. 그치? 아, 오늘 해요. 색깔이 진짜 너무 다 잘 어울린다. 맞아. 언니 오늘 날 잡았는데요? 진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진짜 잘 어울려. 이건 뭐예요? 예쁘다. 귀엽다. 마이크로 미니백이다. 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뭐게요? 안경이다. 진짜? 안경집이에요, 안경집. 아, 선글라스 집.
진짜 독특하다. 수트케이스가 안경집이라고 하니까 되게 되게 색다르다 언니. 귀여워. 귀엽다. 우와 귀엽다. 아, 또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러다가 눈이 부시네. 선글라스 쓰고 있네. 우와 우와 우와. 오, 예쁘다. 제가 한 거 맞죠? 네. 자, 이제 다시. 어머, 자. 눈이 부시네. 어머, 눈이 부셔. 어떡하지? 이게 뭐지? 귀여워. 오, 예쁘네요. 시크해, 자, 그럼 우리 이제 각자 에코퍼 아이템들 하나씩 좀 골라볼게요. 네. 난 이거 해야지. 이 친구로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거야. 사실 다 이렇게 에코퍼 하면 다들 흔하게 자켓, 이렇게 코트, 목도리를 선택하길래 저는 좀 특별하게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전 입고 왔어요. 우리 무늬. 이거는 캐주얼하게 이렇게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늬한 나이대에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엄청 따뜻해 보이고. 진짜. 코트에 그냥 이렇게 걸쳐도 예쁠 것 같고. 걸치면 뭔가 확 비싸 보이지 않아요? 너무 예뻐. 그쵸? 진짜. 저는 이거 골랐는데. 이것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골랐어요? 네. 네,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진양. 네. 좀 무난한. 이쁘다. 골랐는데 언니가. 지난주 1위의 맛을 한번. 네. 그래서 제일 무난한 친구로. 네, 그렇지만 뒤에 엄청난 포인트가 있어요. 예쁘다. 귀엽다. 귀엽죠. 예쁘다 얘. 자, 그럼 이제 40분의 순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아시죠? 꼴찌에겐 벌칙이 있어요. 이런. 뭐예요, 언니? 뭐랄까요? 뭐 하고 싶어? 젤리 먹이기. 왜요? 오늘 꼴찌 안 할 자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오늘 주제가 투머치니까 이거 다 몰아주기 어때요? 아, 그래. 각자 하나씩 해주는 거를 다 하기. 맞아. 좋다, 언니, 좋다. 언니, 좋아. 이거 무조건 해야 돼. 그래, 이거 나 신발. 무조건 할 때가 아니야. 이거는 고정하고 하고 하나씩 골라서 해주기. 나는 얘 할 거야. 얘. 대박. 그거요? 핑크? 모자 말고 이거 합시다. 이거. 댕댕이도요. 댕댕이? 댕댕이? 댕댕이 옆에. 가방 대신에. 댕댕이.